자, 중2 현일 중 시사학교제 4단원 주요 문법 두 가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206쪽 206입니다. 자, 먼저 두 가지 문법이 뭔지 먼저 둘다 보겠습니다. 먼저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하면 뭐가 막쭉 떠올라야 되겠죠. 아, 이런 게 주격 관계대명사였지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조금 더 쉬운 문법인 어순주의 문법입니다. 어순주의 문법, 뭐,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여기 앞에 붙일 수 있는 건 some이랑 any랑 no가 있죠. 그래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또는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명사를 이런 명사들을 꾸며주는 형용사를 붙일 때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먼저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교재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일시정지하시고 필기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격관계대명사. 뭐, 그, 나의, 뭐까, 친구가냐. 그 남자는 제임스다. 라는 문장, 그리고, 그는 수영을 잘한다 할까요? 자, 그 남자는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영을 잘합니다. 라는 두 문장을 먼저 이제 우리말로 쭉 설명하기 시작하죠. 주격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자, 이렇게 우리말로 두 문장이 있는데 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자연스러운 문장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죠? 그 남자는 제임스다. 그리고 그는 수영을 잘한다를 한 문장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그 남자는 제임스다. 이런 문장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오케이, 뭐 아니면 뭐그 남자는 수영을 잘하는 제임스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 남자는 수영을 잘하는 제임스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요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자, 요거 하는 이유는 아, 문장이 둘다 독립된 하나의 문장인데 둘 중에 한 문장이 아, 다짜 떨어지고 잘하는 이라고 고쳤으면 되겠죠. 수영을 잘하는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그 남자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문법이죠.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이제 영어로 해보면 The man is James. He swims well. 그러면 이제 요렇게 했으니까 얘랑 얘가 똑같은데 내가 만든 문장이 이 문장이니까 선행사는 그 남자니까 제임스에는 밑줄 지우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가 뭐로 바뀌고 후가 되어서 그래서 관계사절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얘를 선행사인 더맨 뒤에 집어넣어서 수영을 잘하는 그 남자는 제임스다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man who swims well is James. The man who swims well is James.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이 되었겠네라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이 녀석이 뭐 여기에 있는 녀석이 뭐 히스가 바뀔 수도 있고 힘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히가 바뀔 수도 있는데 히스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히니까 주어였던 히가 엔드하고 히가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후나 대시나 이런 걸로 바뀌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은 안 되겠죠. 이 자리에 후나 댓 같은 게 와서
The man that swims well, the man who swims well is James. 이렇게 만드는 문법을 두 문장을 관계 맺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인칭 대명사 두 가지 역할을 이 who나 that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대신한다는 게 관계 대명사.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 접속사와 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리고 얘가 이 덩어리가 무슨 시 역할한다. 어떤 시 역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라는 문법이 무슨 절 만들기다. 형용사절을 만드는 문법이 되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교재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문들을 먼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문들 먼저 만나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있는데, 세계 시민들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끊어있게 한번 표시해 봅시다. 예, 먼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누가 세계 대민들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에서 타자 떨어지고 노력하다가 노력하는이 돼서 어떤 시의 분위기로 바뀌었죠? 사람들이다. 그래? 그러면 얘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Global city citizens are the global citizens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People 해놓고 여기에 뭔가가 오죠. 그다음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처럼 보이는 게 다짜 떨어지죠. 얘 때문에 다짜가 떨어지죠. 그래서 try to 뭐 노력하고 땀 뻘뻘 흘리니까 try 뒤에는 to do와 doing 둘다 문법적으로 올수 있지만 try의 뜻이 노력하다 되려면 to do가 돼야 되겠죠. try to understand different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different cultures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 요 녀석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동사가 왔네?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 문법 중에서 특히나, 뭐,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은.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형태를 조심해라.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후나 또는 대시고 생략은 할수 없다. 이런 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Global citizens are the people who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이렇게 하면 뭐가 된 거다? 관계대명사. 요 녀석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불러주는 이름이 있죠. 얘를 보고 의문사의 후가 아니고 이 녀석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묻는 문제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게 의문사 아니야. Who are you? 할때 who가 아니고 지금부터 try의 뜻을 노력하다. try의 뜻이 뭐니? 하다시 동사입니다. 노력하다죠. 근데 얘 때문에 노력하는 이는 어떤 시 분위기로 바뀌었고 얘를 보고 관계사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얘를 보고는 잠시만요. 얘를 보고는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덩어리를 보고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 절이 하는 일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어떤 시 역할해니까 그거를 정식 용어로 부르면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고 형용사 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떤 애 덩어리 역할이니까 것을 꾸며준다. 요거 문법적으로 하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에 꾸며 받는 이 명사를 보고 특별히 뭐라고 불러준다? 선행사라고 불러주고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아니면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있는지 뭐 저기에서 뛰고 있는 개와 남자아이를 봐라 이런 식의 표현인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게 후냐 뭐 아니면 위치냐 대시냐 또는 뭐 후미냐 생략이냐 이런 얘기 했던 게 바로 관계대명사 문법 기억나시죠? 자, 그럼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하면
세계 시민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즈 are the people and they가 try 하죠. 뭐 하려고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이 후가 뽀갰더니 뭐가 되고 있다. 접속사인 and와 그리고 인칭 계명사인데 they 역할을 하고 있고 they의 격이 무슨 격이니까 they가 소유격인 there도 아니고 목적격인 them도 아니고 후가 뽀개졌더니 뭐로 뽀개졌다? and they로 뽀개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라.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스 are people who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여긴 더가 있는 게 저도 자연스러운데 여긴 더가 없네요. 뭐 어쨌든 같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끊어읽기 표시해 봅시다. 잭은 낡아 보이는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누가가 보이죠? 누가 한 토막 주고요. 그다음에 어떤 무엇을 보이죠? 어떤 무엇을 낡아 보인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낡아 보이는 모자를. 오케이. 그래서 낡아 보이는 모자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 그러니까 낡아 보이는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누가다부터 표현을 시작하죠. 누가다. Jake is wearing. 자, 이게 이제 낡아 보인다가 낡아 보이는 되고 있으니까 형용사 역할하는데 길어져서 영어 표현에서는 뒤로 가겠죠. Jake is wearing a hat.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시 시작합니다라는 사인으로 뭔가가 올 거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건이 녀석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과 이 녀석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it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된다? looks old 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며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니까 현재 낡아 보인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가지고 위치 또는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대시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격인지 살펴보면 여기에 이렇게 동사가 와 있으니까 얘는 무슨 격이라서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녀석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표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여기에 룩스가 와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으로 이렇게 분리해보면 금세 드러나죠. 그래서 제이크가 모자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이크 is wearing a hat. And 자, 거기서 a hat 한번 길어봤자면 it이고 it look old가 아니고 it looks old. 그래서 여기에 있던 위치 또는 대시 주격관계대명사 위치 또는 대시 두 문장 보겠더니 and와 사물인 it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행사가 사물이 된 거고 그래서 위치 또는 대시 올수 있다. 자,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역할과 자세한 내용 여기서부터는 여기 있는 내용이죠. 여기 있는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뭔가 추가된 것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위에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하고 사물인 경우 두 가지 예로 보여드렸죠. 분리하면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 내용에 따라서 and가 자연스러우면 and, but이 자연스러우면 but, so가 자연스러우면 so 이런 것들. 접속사와 반복해서 등장하는 명사를 안만 길어봤자 한 대명사의 역할을 이 후나 위치, 의문사 후 말고 의문사 위치 말고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 또는 뭐 대시 and와 뭐 and와 they 또는 and it의 역할을 후나 위치가 대신하는 녀석. 그 경우를 보고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덩어리 선생님이 이제 뭐 끊어읽기 할때 이렇게 표시하는 이 덩어리를 문법적으로 관계사가 들어있는 관계사 절 구가 아니고 절이죠. 누가다처럼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사 덩어리는 어떤 시가 길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문법적으로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을 꾸며주며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사람, 사물 동시에 있는지에 따라서 who, whom, which, that, whose 또는 뭐 생략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다시 등장하는 명사가 뭐 대열도 아니고 소유격에 대열도 될 수가 없고 댐도 될 수가 없죠. 두 문장 분리했더니 앞에 더 피플인데 얘가 두 문장 했더니 데이라는 주격이 될 수밖에 없어.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 설명합니다. 관계사 뒤에 동사가 등장하는데, 동사의 형태가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로 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확인할 자신이 없으면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를 꼭 해보시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달리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관계사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다. 기억나시죠? 몰랐다면 필기해 두시고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면 일시정지라는 좋은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문 가지고 관계대명사 할 건데요. 조금 일부러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잘 보세요. 교재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예문도 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자, 나는 축구를 잘하는 한 남자아이를 알고 있다. 자, 문장을 끊어주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떤 누구를 보이죠. 어떤 누구를? 축구 잘하는 한 명의 남자아이를. 그 다음에 다, 안다가 보이죠.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해보면 누가다, 아이가 know 하는 거죠. 누구를 know 하냐면 a boy를 know 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올 거고. 자, 축구를 잘 하다는 일단 play, soccer, well이겠죠. 자, 여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검토해 봐야 될게두 가지가 남았죠. 자,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문법적으로 선행사라고 부르죠. 자, 얘 앞만 길어봤자 해봐야 되죠. 앞만 길어봤자면 he고요. 그 다음에 여기 쳐다보니까 현재 시제죠. 그럼 현재 알고 있으면 이 남자애는 언제 축구를 잘한다? 현재 축구를 잘하니까 뒤에 하다시 왔는데 어보이는 히니까 앞만 길어봤자 하면 더즈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리고 이 녀석은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후 또는 위치는 안 되고 대시구나. 그리고 생략할 수는 없다. I know a boy who plays soccer well. 이렇게 하면 난 축구를 잘하는 한 남자아이를 알고 있다고요. 특히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참 많이들 내시죠. 그렇습니까? Who plays soccer well? 해놓고 맞냐 틀렸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뒤에 동사가 나타나는데 뭐 조동사가 있는 거, 뭐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뭐 뭐, 이런, 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한 남자애를 안다. 그러면 여기에 양념 냄새가 나죠. 여기 뭐,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 can이 들어가고, 그때는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하지만, 축구를 잘하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면, 그때는 양념이 사라졌으니까, 선행사의 수와 인칭 됐습니까? 수와 인칭 3인칭인데 한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히고 시제 표현은 현재 시제가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긴 당연히 더즈가 들어가 있었는데 왜 두가 들어있는 거지? 더즈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또 예문 볼까요?
오케이. 그래, 두 문장 분리했네요. 그래, 나는 축구를 잘하는 한 소년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나는 한 소년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걔는 축구를 잘해요. 라는 두 문장. 그래서 여기에 있는 후가 뭐와 뭐로 뽀개지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에 있었던 이 후가 뭐와 뭐로 뽀개지는지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알아요. I know a boy. And, 자, a boy가 뒷 문장 들어갈 때 열려있는 가능성은 he도 될수 있고, his도 될수 있고, him도 될수 있는데, 지금 이 표현에서는 he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후가 and와 주격 인칭 대명사 he로 바뀌니까 저 위에 있던 이 who를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And he 그리고 play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렸죠. He play가 어디냐 이 세상에. Plays soccer well. 자,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남자는 제임스다라는 표현도 볼까요? 아, 너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누구는 누구다네요. 어떤 누구는 누구다. 어떤 누구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남자는 나만 길어봤자 그는 제임스예요. 네요. 이 문장의 이 전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는 제임스다. 영어로 표현하면 he is James죠. 이걸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이 녀석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얘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말과 순서가 달라지죠. 어떤 식 길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the man. 그 다음에 뭐올 거고. 그 다음에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면 되겠죠. 얘 때문에 있다가, 여기에 올 녀석 때문에 있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있는 되는 거. Can help you.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고, 이거 전체적으로 안 반길어봤자 he고 시제 표현은 현재니까 he랑 어울리는 녀석을 써야 되겠죠. He is James. 그 다음에 여기 올수 있는 녀석은 선행사가 사람임을 확인하시고요. The man이네. 그럼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who 또는 대시 가능하다. 생략은 불가능하다. The man that can help you is James. The man who can help you is James. 그 다음에 이 표현도 볼까요? 그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남자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떤 누구다네요. 누가 그는 어떤 누구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남자다. 이 표현 같은 경우엔 야, 걔가 그 남자야. 오케이. 그래서 he is the man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인 거 확인, 이제 바로바로 가도 되겠죠. Who can help you? 자, 요 문장하고, He's the man who can help you 하고, The man who can help you is James 하고, 뭐 공통점은 다 관계사들이 있는데, 특징적인 거,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선생님 그거 할까 말까 해서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장에 그거를 해주면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초간단 버전 만들어 보자. 자, 초간단 버전을 제가 자꾸 만들어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관계사절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지 해석도 뭐 도맨 나왔다가 뭐 너를 도와준다 나왔는데 아 이거 너를 도와준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네. 이거 얘 때문에 어떤지 됐네. 그럼 다짜 떼버리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 영어는 어떤지 길어지면 뒤로 간다 했으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엔 관계사절이 문장의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초간단 버전 만들어 보진 않죠. 오케이. 또 다음 예문 볼까요? 나는 어제 엄청 재밌는 영화를 봤었다네요. 나는 어제 엄청 재밌는 영화를 봤어. 누가 보이죠? 누가,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을 보이죠? 어떤 무엇을 매우 재미있었던 영화를, 그 다음에 다 봤다. 얘를 영어로 표현해보면, 누가 다, I watched. I watched 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겠죠. What, movie. movie는 movie인데, 어떤 movie?
자, 여기 한번 쳐다봤죠? 됐습니까? 여기 쳐다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또이 녀석 안만 길어봤자 해봤죠? 이 녀석을 자꾸 안만 길어봤자 해주는 이유는 얘가 특별한 이름이 있는 녀석이죠. 얘가 선행사니까. 시제도 확인했고, 선행사의 수도 확인했으니까 여기 와야 될건 뭐가 가장 적합하겠다? Was 이렇게 문자 나오냐? Was very interesting 하고요. 그다음에 선행사 사물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뭐 또는 뭐 위치 또는 대시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 보입니까? 요게 보이죠? 요게 보이니까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요게 보이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볼까요? 자, 참, 그리고 얘는 위에 방금 했던 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안 해도 되죠. 그거 뭐 초간단 버전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표현 보겠습니다. 내가 어제 봤던 그 영화 매우 재밌었다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어떤 무엇이 어땠다죠. 어떤 무엇이 어땠다? 어떤 무엇이 내가 어제 봤었던 그 영화가 어땠다? 매우 재미있었다. 이 문장은 문장의 구조가 위에 문장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야. 이 문장은 그거 엄청 재밌었어 이 말인 거죠. 간단하게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얘기하면 그거 엄청 재밌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엇인지 그냥 영화라고도 안 하고 영화를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말을 덧붙여놨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문장 표현은 일단 뭐 초간단 버전 먼저 써보면. It was very interesting. 이 문장인데,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이기 시작하죠. 영화래잖아, 영화. 영화라고 써주지 뭐. 근데 꾸미기만 길어졌네. 자, The Movie 사물인 거 확인했고, 문장 전체의 시제도 확인, 두 가지 시제 확인했죠. 그래서, which I watched yesterday. It was very interesting. The movie which I watched yesterday. 한번 길어봤자, it was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자, 얘는 이제 관계사들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삽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예문이 지금 설명하는 문법에서 100% 다 똑같은지 아니면 뭔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주세요. 잘 관찰해 주세요. 잘 관찰해 주세요.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잘 관찰해야 되는지 이 예문을 왜 지금 이제 이 문법의 제목이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아, 이 녀석 말고 어디 갔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길을 건너고 있는 소년과 그 개를 보아라. 자, 이 예문을 영어로 표현해 보자고 하는 이유가 뻔하게 보이죠? 눈치챘나요? 이 예문을 영어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 어떤 부분 눈에 띄죠? 칼질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떤 누구를 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누구 또는 무엇을, 어떤 누구 또는 무엇을 보아라. 어떤 무엇 누구를 길을 건너고 있는 소년과 그에게를 뭐해라 보아라. 자, 명령문인 건 눈치챘죠? 자, 그러면 보라는 말로 시작하겠죠. Look at the boy and his dog. 하고 나서 이제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 했고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요 녀석 딱 쳐다봤죠. 딱 찾아봤고 그다음에 루켓 또 쳐다봤죠. 그러니까 여기 온 녀석은 뭐겠다. 이제 그를 건너고 있는 중이니까
stree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냐? 예? 자, 이렇게 얘기하면 걔 혼자 길 건너가고 있습니까? 걔 혼자. 자, 이 문장에 선행사를 밑줄 그으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에 선행사를 밑줄 그으면, 요렇게 밑줄 그으면 안 되는 거 눈치챘죠? 왜냐하면, 길 건너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게, 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남자아이랑 걔가 같이 길 건너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이게 와야 되겠죠? 바로 이 문법이 바로 뭐다? 여기에 올 녀석이 뭔데? 여기에 올 녀석이 대신데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고 대세 종류 8가지 중에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면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여러분들은 야 이런 게 어딨냐? 너는 they is crossing the street냐 이 멍텅구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They are crossing 해야지. 건너는 행동을 요렇게 하는 거고 이거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선행사의 수와 그리고 문장의 시제를 자 보라고 했으니까 언제 건너고 있는 중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건너고 있는 중이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리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더 보이만 쳐다보고, 후라고 해도 안 되고, 히스 동만 쳐다보고, 위치라고 해서도 안 되고,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선택지는 뭐밖에 없다? 되시고요. 선생님이 뭐, 이거 설명할 때, 요렇게 찾아놓고, 요 부분 찾아놓고, 야, 이게 100%냐? 98%냐? 아니면 0%냐? 아니면 뭐 상관없는 거냐 이렇게 따지죠. 이거 바로 뭐에 넣는다? 100%라고 설명했던 문장에서 100%.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있을 때 관계대명사 that 주격일 때 that을 쓸 수밖에 없고 who나 which는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요거 is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 녀석도 여기서 설명을 원래 끝내면 안 되죠. 뭔가 설명할 게 남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설명해야 될게 뭐가 더 남았는지 문장을 잘 관찰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다시 돌아올 게 맞네요. 그쵸? 다시 돌아와야 될 거는 표시를 좀 해놓을까? 다시 돌아와서 이거 좀 해야죠. 자, 그 다음 문장.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자, 먼저 설명하고 갈까요? 나중에 까먹을라. 자, 지금 설명하는 거 만약에 몰랐다면 필기해둬야 되는 것들이죠? 됐습니까? 자, 먼저 설명. 자, 혹시 여러분들 요거 발견하셨나요? 요거 발견하셨나요? 발견했죠. 발견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자, 선행사인 the movie를 두 문장 분리해서 분리해보면 이거는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으니까 쭉 가고 쏙 빼대라고 했죠. 그래서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and I watched it yesterda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하고 있는 문법과 100% 똑같은 게 아니고 얘는 주격이 아니고 뭐다? 바로 목적격이라는 거 눈치챘습니까? 자,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뒤에 이렇게 동사가 등장하는 거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뒤에 주어 동사가 등장하고 이 자리에 좀비가 나타나면 때려잡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자 여기에 선행사 더 무비니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위치 댓 생략인 거죠. 위치도 되고 댓도 되고 심지어는 모두 가능하다.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생략해서 문장을 표현하면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죠. 반면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똑같이 무비이지만 얘는 that하고 위치밖에 없지. 얘는 생략 못하죠. 얘는 주격이니까. 왜냐하면.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 문장에서 추가로 설명할 건 바로 뭡니까? 자,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있다는 설명을 아까 했고요. 혹시 요거 발견하셨습니까? 요거 이렇게 밑줄 긋고. 자, 이렇게 밑줄 긋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문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생략할 수 없는데, 어? 이거 비동사네? 눈치챘어? 그래서 이 문장 표현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Look at the boy and his dog cross the street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 문장을 요렇게 만났을 때, 얘 녀석이 1번이냐, 2번이냐 했을 때, 얘는 건너고 있는 중인이라는 보다 여기서는 현재 분사지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봐라, 뭐를 봐라, 길을 건너고 있는 그 남자애와 그의 개를. 그래서 현재 분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길어서 어떤 식이라서 뒤로 가는 거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눈치챘던 게 맞으면 기분이 뿌듯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자, 이 문장의 구조는 누구는 건축가는 어떤 누구다? 건물들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건축가는 아키텍트죠. 아키텍트 is a person. 됐습니까? 해놓고. 자, 건물을 설계하다, 이 자리에는 아직은 천천히 선택할 건데, 뭐, 선택해야죠, 선택해. 아, 여기에 someone 했군요. person 대신에, 여기에 someone 쓰게 된다는 겁니다. An architect is someone. 있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 100%인지, 98%인지, 아니면 쓸수 없는 0%인지, 아니면 뭐, 상관없는 건지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에는 건물을 디자인하다를 쓰면 되겠죠. 건물을 디자인하다는 design buildings. 자, 한국 학생들은 뭐를 별로 안 따지기 때문에 요렇게만 하고 가면 큰일 나죠. 다시 한번 봐야 될게 바로 자, 요 녀석 살펴보고 나서 이래 있네? 이거 한번 길어봤자 해봐야 되지. 안만 길어봤자 안 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 그리고 모두 확인한다? 시제도 확인했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눈치채셨죠?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동사 나오는데, 제발 선행사 안만 길어봤자 해보고, 전체 시제 파악한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를 제발 좀 결정해라. 그리고 얘는 someone니까, who나, 대수로 쓸수 있겠고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겠다. An architect is someone that designs buildings.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고 연속의 형태를 제발 좀 주의해 주십사 합니다. 교재에 비슷한 문장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 필기하시고요. 아, 요 부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좀 제발 좀 필기 좀 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불행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칼질, 누가? 나는 어떤 무엇을, 불행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것들이네요, 이거. 난 그것들 안 좋아해네요. 그것들 안 좋아해. I don't like them이네. I don't like them. 나 그것들 안 좋아해. I don't like them. 자, 그럼 여기 이제 요거를, 그것들을, 이란 말을 불행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로 바꿔야 되겠죠. I don't like stories. 그 다음에, 이런 거 쓰면 큰일 나겠죠. 스토리즈가 야, 있냐, 이시냐, 데인데, 이런 식이야. 시제가, 과거냐, 현재인데. 뭐, sad endings 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님을 확인했으니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다. 위치와 그리고 대시 가능하죠. 후나
who 같은 건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격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 혹시 has 와야 되는 거냐? had 와야 되는 거 아니야? have가 맞겠네. 시제, 현재, 선행사 복수 which have said and di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애를 좀 보라네. 됐습니까?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는 소녀가 누구를 뭐해라네요. 누구를 이 문장은 뭐 글을 보아라네요. 글을 봐라. Look at him이네. 간단하게 표현하면 Look at him. 걔좀 봐. 누구? 아, 저 남자애 말이야. 남자애는 남자애인데 어떤 남자애? 벤치에 앉아 있는 중인이네요. 벤치에 앉아 있는 중인. 오케이, 그럼 보세요. Look at. 뭘못 가요? 멀리 있네요. That boy. That boy는 that boy인데 어떤 that boy냐? 왜 이래? 올 거고. 그 다음에 얘 안만 길어봤자 했죠? 아이고야. 얘 안만 길어봤자 했죠? 시제 확인했죠?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엔 is sitting where? on the bench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와야 될건 혹시 100% 아니야 이거? 100% 아니네. 98% 아니야? something, nothing, anything, 뭐, the best, the same, the only, the very, all. 다 없네. 그것도 아니네. 자, 그래서 여기 올 말은 선택지가 몇 가지? 두 가지. who 또는 that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하고 나서 옆에, 좀 제발 옆으로 눈좀 주세요. 봤죠? 그래서 모두 가능하다. look at the boy sitting on the bench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비동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에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관계사문법 좀 길었으니까 이 정도 일단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문법은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빠트린 거 없죠? 제가 하나도. 여기 뭐 that을 써야만 이유 보이고요. 여기 are 있는 것까지, 여기는 are가 와야 되는 거 별로 설명 안 했지만 했고, 여기에 that are 있는데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 여기 설명 없는데 선생님 설명했죠. 오케이. 아키텍트 이즈 서머 who designed the buildings. 여기에 디자인즈 와야 되는 거, 그냥 디자인하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뭐 sad endings 대신에 뭐 unhappy endings 했는데 뭐 그게 그거고요. 오케이. 제프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